일단 이의신청 들어왔고요. 이의신청 결과는 문제없음이 나왔습니다. 90여 명의 수험생들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소송은 수능 성적 발표 하루 전까지 가요. 몇 번이 정답이야? 전원 정답 처리야? 몰라. 그 판결이 5일 뒤에 납니다. 12월 17일 오후 1시 30분에 발표됩니다.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많은 올해 수험생들이 부탁을 했고요. 이투스 이제 생명과학 강사분으로 계시는 이제 송경호 선생님께서도 저희 이제 미미노 축하고 이제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관련한 사항들을 연락도 주시고 저한테 기사 읽기 컨텐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송경호 선생님께도 미리 드리고 그다음에 이 소식을 알려준 우리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정말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컨텐츠가 조금이라도 좀 힘이 됐으면 좋겠고요. 부디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도입은 세계적 각 트위터로 한국수능 생명과학 출제 오류 지적 이걸로 좀 시작을 할게요. 이제 어제 바로 있었던 일인데요. 충격적입니다. 우리나라 수능 출제 이제 생투가 정답 처리가 정지된 상황이에요. 정답 처리가 정지가 됐다는 건 뭐냐면 생명과학2 20번의 정답이 5번으로 나갔는데 5번으로 정답을 낸 평가원의 정답 결정이 정지가 된 것. 그거 이후에는 결과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집단 유전학 분야의 세계 최고 석학 중 하나인 조너선 프리처드 스탠퍼드 대 빙 석좌 교수가 한국의 2022학년도 수능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2 20번 문항 출제 오류를 트위터로 시작했습니다. This question is from the Korean SAT. 자, 이 문제는 한국 수능인데 It's absurdly hard. 이거는 불합리하게 어렵다. Actually impossible to solve. 푸는 것이 불가능한. 사실은 여러분들 한국 교육에 대한 세계적 관심 좋은 쪽으로 많이 흘러갔었죠. 예전에 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한국의 교육열에 대해서 칭찬했던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가원에 이제 수능 출제 오류 이런 것까지 기사화된 건 제가 알기로 처음인 것 같은데 해외 어떤 세계적 석학이 한국의 출제 오류를 비판하는 이런 기사까지 지금 날 정도로 어떻게 하다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역대 수능 출제 오류가 인정된 모든 자료를 다 긁고 왔습니다. 올해 수능 생투 오류를 좀 조명할 수 있는 이런 배경들 다 갖고 왔기 때문에 지난 역사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서 올해 생투의 이 오류 사태를 한번 조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994년 이후 최초 수능 오류로 인정된 2003년이겠죠. 자, 일단은 보세요. 예, 2004학년도 수능 언어 영역 17번 첫 번째 평가원이 제시했던 정답은 3번이고요 결국 평가원은 3번, 5번이라고 인정해서 자, 그러면 복수 정답 처리를 한거 이해되셨어?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방금 국어 2등급 풀인데 의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이 의원의 역할을 하면 딱 보시다시피 나라는 화자가 참 고향을 가고 싶어. 근데 지금 누구를 통해서 고향을 회상하고 있죠? 의원이죠. 그러니까 어떤 고향이라는 자기의 목표 지점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을 고르시오인데 갑자기 보기에 뭐가 나와? 미노타우루스가 나와요. 근데 여기 여러분들 내용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테세우스가 가는데 미노타우루스를 죽여야 돼. 근데 이 미궁을 통과하는 길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한 번 들어가면 길을 잃기 쉽상 미궁의 문을 열면은 미노타우루스라는 괴물이 있죠. 그래서 그 괴물을 죽이고 실을 미리 매단 거야. 그 실 따라서 다시 나오는 많은 수험생들이 정답을 5번을 찍었어요. 근데 의원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고향이라는 목표 지점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잖아. 근데 만약에 목표를 비밀의 방에서 미노타우루스를 죽이는 걸 목표로 하면은 그 비밀의 방이라는 목표를 들어가기 위한 수단이 뭐야? 미궁의 문이지. 이렇게 평가원은 생각했던 것 같아. 이해되셨어? 근데 이게 수험생들 입장에서 납득이 돼야 안 돼. 실 찍은 사람들 입장은 뭐야? 고향에 있었던 추억을 회상하잖아요. 의원을 통해서. 그러면 그 실을 되감고 다시 원래의 세계로 나가잖아.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루스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미노타우루스를 죽이고 원래의 세계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 실이 원래 살기 위한 목표 지점으로 나가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인 의원하고 가장 유사한 기능이 실이 아니냐. 이게 바로 2004학년도 수능 언어 영역을 17번을 풀었던 대다수 수험생들의 생각이었죠. 그래서 애매띠하지. 이런 거 수능에 나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자, 그러면 복수 정답 받아줬을 거야 안 받았을까요? 받아줬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 평가원 여러분들 뭐가 있어? 이의 제기 주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가장 첫 번째 핵심이에요. 평가원 이의 제기 이 시기 때 누군가가 오류를 제기했는데 그 오류를 받아들인다? 이러면 그나마 나이스한 거야. 두 번째 핵심. 최근 수능에서 국어 비문학이 더 어려워요? 문학이 더 어려워요? 수능 국어는 이 사건의 영향이 엄청 크다 봐요. 그래서 문학에서 심각하게 꼴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문학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 여기까지 선이 있다. 이 이상 평가원이 안 가르쳐. 근데 그거에 대한 근거가 뭐냐? 바로 이 사건이라는 거죠. 이때 여러분들 당시 평가원 정분하고 교육부 총리까지 사퇴를 합니다. 역대급 사건. 그리고 역대 국어에서 오류가 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정도로 첫 사건이 매콤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수능 오류를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물투가 나와버려요. 정답은 4번이라고 발표를 했으나 결국 평가원은 이의제기를 받아들이고 2번, 4번을 퉁치게 됩니다. 이때 사건을 조명합시다. 수능 당일 메가스터디 생방송 풀이 시간이었어요. 그때 물리2 11번을 해설하던 사람은 현재 대한민국 물리 1타 강사 백이범 선생님이셨습니다. 이분은 생방송에서 이런 말을 하죠. 문제가 있다. 이 문제 문제가 있다.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이 뒤늦게 복수 정답을 인정함으로써 대입일정에 혼란이 빚어진 수능 물리2 11번 문제는 출제 단계에서 문제점이 지적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메가스터디 백이범 강사는 9월 실시된 평가원의 수능 모의평가 때는 단원자라는 전제가 붙어 있어 수험생들이 출제 의도를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있었다. 사전에 문제가 제기됐다면 출제 자체를 재검토해야 된다. 니은이라는 답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단원자라는 조건이 필요하대. 맞나요? 방구석 물리러들? 이 당일 생방송을 보던 백이범 선생님의 제자인 한 분이 이의제기를 걸었고 이것이 평가원을 타고 들어갔고요. 이의제기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역대 수능 역사상 두 번째 출제 오류 인정이었고요. 이 당시에 파급 효과도 만만치 않습니다. 역시나 평가원장 사퇴했고요. 한국 물리학회가 문제가 명확하지 않은 표현을 출제돼 복수정답이 가능하다고 발표한 이틀 뒤 복수정답 인정했다. 대한민국 물리학회가 오류다 하니까 평가는 어떻게 돼? 바로 깨갱됐던 사건. 여기서 세 가지 포인트. 첫 번째, 이제는 학원 강사이신 분이 공론화에 영향을 미쳐. 자, 두 번째, 과학탐구에서 조건이 잘못됐을 때 오류가 났네.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단원자란 조건이 없기 때문에 문제 오류가 생겼어요. 이게 두 번째 포인트. 세 번째, 이제 수능 출제에 대해서 학회가 관심을 가져요. 굉장히 큰 혼란을 빚었습니다. 중요한 어떤 시사점을 남겼고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2년 뒤에 세 번째 수능 출제 오류를 목격합니다. 이번에는 지원이에요. 근데 이 지원은 그렇게 많이 시끌시끌하지 않아서 왜 그랬을까? 평가원이 아무 말 없이 받아들였어. 두 번이나 겪으니까 아, 네 죄송합니다 이러고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압류 압류 수험생들 말이 다 맞죠 1번 3번 정답 이러면서 평가원 바로 머리 박았어. 이거는 A지역이 B지역보다 길다고 단정할 수가 없었대. 그래서 니은을 완벽하게 답을 내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2009년 7월 22일이라는 어떤 날짜에 대한 전제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변수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거죠. 세 번째 수능 출제 오류는 뭘 나왔냐면 과학탐구의 기괴함을 났습니다. 요즘 과탐하시는 분들 들어보니까 꼬이고 꼬이고 꼬여서 거의 꽈배기야. 과탐하는 애들 보면은 요기절로 나온다니까 애들이. 과탐을 보는 애들이 스트레스에 가득 차 있어. 이해되셨어? 그래서 세 번째 수능 출제 오류는 어떤 과학탐구 문제의 기괴함을 나왔다. 이렇게 하고 평가원이 바로 머리를 박았기 때문에 이거는 큰 어떤 사태는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됐습니다. 하지만 역대 최악의 출제 오류, 역대 최악의 평가원의 태도. 2014학년으로 가봅시다. 이때는 정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나 현역 때잖아. 미미미는 오수의 시작! 그리고 화살표가 두 개입니다. 지금 화살표 두 개, 여러분. 이거 좀 디테일이 있어? 한 번으로 안 끝났다는 거야. AB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그런 거죠. A가 뭡니까? EU, 유럽연합. B가 뭡니까? 나프타. 첫 번째 평가원이 발표한 정답은 기역 디귿이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정답 없음으로 판명.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바로 문제는 디귿에 있었습니다. A는 B보다 총 생산액의 규모가 크다.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들? 지도의 오른쪽 하단에 뭐라 써있죠? 야, 이거 잘 봐. 이거 되게 중요해. 2012년도에 EU하고 나프타를 비교했을 때 총 생산액의 규모가 누가 더 크냐? 정말 충격적이게도 2010년 이후에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서 나프타가 EU의 총 생산액을 추월합니다. 정답이 없어. 6번이야. 기억만 정답이야. 6번에. 세계 지리 황들은 어떻겠어? EU하고 나프타의 2012년대 총 생산액을 비교할 수 있었던 전국의 세계 지리 황들은 개거품을 물어요. 개빡쳤습니다. 평가원에 이의제기를 합니다. 답 없다. 전원정답 처리해달라. 기존의 출제 오류들은 평가원이 두 개 복수정답 하면 돼. 근데 이번엔 평가원이 할 말이 없어. 아이, 어떻게 하지? 이 없음. 기역 디귿이 정답임. 라고 평가원이 얘기해버립니다. 이의제 기간에 중요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글씨가 좀 작지 않았니? 저거 잘못 들어갔어. 그린. 말이 안 돼. 말할 게 없어. 수험생들 빡치죠? 소송에 들어갑니다. 평가원 이의제기, 처분, 이 행정 행위가 그릇됐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슨 법원을 찾아가? 행정법원을 찾아가요. 2014년 12월 16일입니다. 법원,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출제 오류 아니다? 이건 다 읽을게요. 중요합니다. 16일 서울 행정법원 행정 13부 수험생 38명, 수능 보고 놀아야 될 이 나이에 38명이 수능 끝나고 이 추운 날씨에 법원을 찾아가요.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보고 내린 등급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합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원고가 누군데? 수험생 측 원고죠. 수험생 측 출제 오류 아니다. 이거 이번 생투하고 연결됩니다. 본안 판결 선고 전까지 수능 등급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 정지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능 등급 그대로 우리 할 거야. 수능 성적 낼 거야. 왜? 오류 아니거든. 또한 재판부는 질문이 다소 애매하더라도 수능 출제를 엿같이 해도 너네 머가리로 풀 수 있지 않니? 우리가 수능 문제를 어떻게 내든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대충 풀어. 이게 지금 재판부가 내린 결정입니다. 충격의 도가니죠. 문제의 기준 연도가 없긴 하지만 교과서에 이렇게 돼 있잖아. 이유가 나프타보다 총생산이 크다고 교과서에 적혀 있어. 근데 뭘... 근데 왜 이렇게 내셨어? 아니 잘못을 하셨는데 왜요? 교과서에서 현재 사실과 달라도 교과서만 믿어라? 그럼 우리는 교과서가 절대적 진리, 새 진리에 1심 졌습니다. 2심으로 갑니다, 수험생들이. 근데 연도 보세요. 2013년이 아니라 1년 뒤인 2014년 10월 16일에 문항 출제 오류를 법원이 인정합니다. 이 학생들은 대학도 가고 군대를 갈까 말까 고민도 하고 누군가는 재수 종합반에 들어가고 누군가는 과외를 신청하고 1년 동안 정신적 스트레스와 경제적 비용을 져가면서 서울 고등법원 2심 1심을 뒤집고 원고의 손을 들어줘요. 그리고 상고하지 않겠다. 자, 중요해요. 상고가 뭐냐면 대법원으로 가서 싸우겠다는 얘기야. 아니 오류 없는데 왜 자꾸 2심까지 오셨어요? 3심 간다? 이게 상고인데 오케이 너네 말 맞아. 사실 오류야. 라고 1년 만에 인정.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해 모든 수험생들을 정답 처리한. 역대 최초 성적을 재산정했다. 그럼 도대체 이미 대학 간 사람도 있고 이미 재수종합반에서 공부하고 있는 애도 있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로 인해 기존 오답 처리된 수험생 만 8천여 명 중 9,073명이 한 등급 상 등급이 9,000명이 바뀌어. 엄청난 논란. 이 과정에서 이미 대학 간 사람들은 그냥 대학 다녀야 돼. 그 사람들 혜택도 없어. 근데 성적이 한 등급 상승한 그 사람들 중에 본인이 목표한 대학에 합격이 가능한 수험생만 추가 합격 대상이 된다? 대학들도 힘들어 이러면. 이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629명이 그 두 달 뒤에 합격을 해. 그래서 성적 재산정을 통해서 4년제에 330명이 가고요. 전문대에 1999명이 합격을 합니다. 골든타임을 이미 놓쳤죠. 진작에 그때 인정을 한 것이 아니라 무려 1심 때도 법원 판결도 거부당한 그 이후에 2심 때 역대 이런 사건 없었습니다. 수험생들은 민사소송 도 연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근데 저 민사소송이 정말 충격적이게도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1년 지금도 얘들아 지금도 수험생 피해구제 시간 걸릴 듯. 부산고등법원 민사합의 일부는 평가원과 국가가 대입 당락이 바뀐 뒤 수험생 42명에 각각 1,000만원과 지원 범위가 줄어든 수험생 50명에 각각 200만원 배상해야 한다며 일부 원고 승소 판결 예를 들어서 1,5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질렀으면 아니야 1,000만원하고 한 200만원 정도 해. 근데 평가원은 상고했다. 상고 뭐라 했죠? 3심 가서 싸우자. 대법원 가자. 1,000만원 200도 못 주겠다. 정부 출연기관인 평가원이 1,000만원과 200만원도 주기가 어렵다 라고 대법원 판결이 지금까지 안 났습니다. 이 정도로 소송이 사람을 갉아먹습니다.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요. 일단 가시죠. 바로 1년도 안 됐어. 심지어 2014년 이후로 2번 4번 그럼 뭡니까 여러분들 딱 보시면 기억이 문제가 좀 됐겠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맥락으로 보면은 맞을 수 있는 말인데 문제 자체에서 RNA 중화표소가 기억에 결합한다는 이 말 자체가 틀렸대. 그래서 평가원이 복수 정답 처리했습니다. 크게 여러분들 이슈화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2015학년도 오류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역대 최초로 한 해 수능에서 두 번의 오류가 떠요. English입니다. 5번 보세요. 5번 보기. 2006년과 비교해서 2012년이 18% 상승을 거뒀습니다. 셀폰, 핸드폰 숫자 분야에서요. 들락날락 거리겠죠, 수험생들. Cellphone numbers, 2006, 2%, 2012년, 20%. 18% 상승 맞네? 여러분들은 공무원 시험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회문화 하지 마세요. 18% 상승하면 2에서 20으로 가는 게 아니라 2.36으로 갑니다. 이해되셨어? 퍼센트가 플러스로 더해지려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18%포인트! 이게 안 되셔? 피해를 본 수험생들 입장에서 기가 차는 거라니까? 이거 여러분들 충격적인 거예요. 진짜로 영어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저런 지점들을 소홀히 여겼다는 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보는데 그 문제로 나온 항목에 있어서 팩트 체크가 안 됐다는 게 말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여파가 크진 않았죠. 왜? 5번을 찍은 사람이 적었겠지. 그렇지만 역시나 복수정답 평가원이 받아들였습니다. 2017학년도는 제가 4수 때예요. 내가 이거 수능 봤어. 근데 나 몰랐어. 나도 몰랐어. 나 이거 봤다고. 아, 나 이것도 봤어. 이것도.
이거 몰랐어. 난 타격이 없었어. 자, 그런데 보시죠. 이 신문 뭡니까? 여러분들, 양기탁 나온 순간 뭐야? 대한매일신보. 이거 그냥 무조건 만살. 월월! 양기탁! 월월! 대한매일신보. 양기탁! 월월! 배델! 월월! 양기탁, 배델, 대한매일신보? 이거 여러분들, 이거 삼각대야. 바로 나와야 돼. 응.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1번.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하였다. 근데 갑자기 누가 수능 이직을 해요? 5번은요?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논한 시랴 방성대곡을 게재하였다. 이거를 국사학회나 이런 데서 이제 조사를 했거든. 그런데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논한 시랴 방성대곡을, 시랴 방성대곡의 전문을 전체를 영어로 번역해서 대한내일신보에 게재했대. 그게 역사적 사료에 남아있대. 야, 이걸 어떻게 알아? 이거를 학회가 발견해냅니다. 그래서 평가원이 바로 오케이. 왜냐면 한국사 타격도 없어. 오케이 하고 바로 받아들였어. 그래서 1번, 5번이 정답 처리되면서 뭐 쏠쏠하게 알아두세요. 역덕의 승리야.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2017학년 수능에서 오류가 이게 끝이 아니에요. 뭐야! 와! 또 왜 이래! 또 백이범씨군요! 아니 물리 진짜 왜 그래? 아니 물리 혐오 생겨 애들이. 진짜 물리를 할 수 없게 만들어. 3번이었다가 정답 없음. 왜 정답 없음이 됐냐? 이게 이렇다매. 입자가 영역 1을 통과할 때 자기장의 방향이 조건에 안 나왔어. 그래서 정답 없음이에요. 기역 디귿 중에 디귿만 맞았어. 이는 V0 B1을 하려면 입자가 영역 1을 통과할 때 자기장의 방향이란 조건이 주어져야 된대. 그래서 평가원의 답변은 뭐냐면 전원 정답 처리합니다. 근데 이거는 소송 안 갔어. 하지만 전원 정답 처리가 되면 1번, 2번, 4번, 5번 애들이 화살촉이 돼. 물론 몇 명 없어. 근데 이게 좋은 영향이 아니야. 평가원 갑자기 네이스가 되기 때문에 이러면 평가원에 비판하려고 논 거에 어떤 효력이 떨어지죠. 그리고 우리는 5년이 흐릅니다. 올해 수능, 역대급 수능 만점자 한 명의 수능에서 생2, 생명과학2에서 두 번째 오류가 나옵니다. 2022학년도 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2 20번 문제. 정답은 5번인데요. 이건 바로 평가원의 답변 보겠습니다. 일단 이의신청 들어왔고요. 이의신청 결과는 문제없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설명을 탑재해줬어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관련 분야 학회들과 다수의 외부 전문가들에게 자문 의견을 구하였으며 이의심사실무위원회에서 그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이의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의신청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준거로, 교과서 바탕으로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 또 시작. 역대 과학탐구의 오류에서의 핵심은 뭐였냐면 조건의 불합성. 조건이 완전하지 않아서 평가원이 오류를 시인했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조차도 조건이 완전하지 않음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은 유지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저는 평가원이 수험생을 위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누구보다도 객관성을 유지하는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너 이거 가르려고 그냥 내는 거야. 이 문제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위한 문제 그것도 맞는데 너 변별하는 게 먼저. 네가 1등급인지 2등급인지 줄 세우려고 하는 이런 답변 내용을 냈다라는 것 자체가 평가원에서 무게감이 확 꺼진 느낌이 들더라고. 90여 명의 수험생들이 찾아갑니다. 2일수능 생명과학2 응시 수험생들과 변호인으로 구성된 2022수능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이나 똑같이 봤어요. 2014학년도, 2013년도 똑같이 봤어.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과 정답 결정 처분 집행전지 각 처분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은 2021년 12월 9일 수능 성적 발표 하루 전까지 가요. 소송이란 게 길다니까? 하루하루 시간적, 정신적 고통이 어마어마해요. 소송을 원래 가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세계지리 때는 뭐냐면 1심이 패소가 됐어. 근데 이번에는 평가원은 이재기를 안 받았어요. 근데 법원은 1심에서 정답 결정 효력 이거 정지인데? 라고 판단했어요. 이거 이해되셨어? 차이가 있어.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평가원의 처분, 평가원이 정답이 5번입니다 라고 발표한 그 평가원의 행정행위는 본안소송 선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 몇 번이 정답이야? 전원 정답 처리야? 몰라. 그 판결이 5일 뒤에 납니다. 12월 17일 오후 1시 30분에 발표됩니다. 생2뿐만이 아니라 지금 수시 발표를 기다린 여러 수험생들이 수시 발표가 밀렸어요. 비단 생2 지금 이 문제 92명뿐 아니 모든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12월 10일 생2 선택자들이 받은 수험표입니다. 역대 최초 B급 처리가 돼 있어요. 성적이 없어요. 블랭크. 몰라? 자기의 성적을. 이게 뭡니까? 수능 오류 논란에 수시 일정 밀렸습니다. 다시 생2를 본 친구들로 돌아가자면 만약에 전원 정답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생2 선택자들이 갖고 있는 혼란감이 다시 껴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이미 평가원 이의제기 기간 때 현명한 선택을 좀 내렸다면 생2 수험생에게만 미치는 파급 효과 이상의 효과까지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평가원도 이 재판을 거치잖아.
그럼 변호사를 고용할 거 아니야. 거기 어떤 변호사를 쓰는지 아세요? 대한민국 대형 로펌을 써요. 이게 뭐냐고. 대한민국 정부 출연 기관인 평가원이 학생들하고 싸우기 위해서, 학생들을 이기기 위해서 국내 대형 로펌 변호사를 쓰는데 그 변호사를 쓰는 돈이 또 국민 여러분들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정말 불합리함이 너무 커요. 뭐 국민의 어떤 대표 기관으로 정말 좋은 결정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다시 또 한번 고생했다는 말씀 수험생 여러분께 또 전하면서 이번 기사 읽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